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소렌토 차량 준비했는데요. 소렌토는 그 스타일 업된 차량,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요거 올뉴 소렌토 아닌 더뉴 소렌토가요, 1600만 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주민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더뉴 소렌토 차량 오늘 16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 상태까지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요. 무사고로 나와 있는 더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뉴 소렌토는요, 2.2 모델은 연식 상관없이 8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2 모델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2 모델 준비했고, 이 차량 2.2의 이륜 노블레스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17년 등록된 18년형 모델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일업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LED 헤드램프와 4구 LED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이드엔 크롬휠 들어가 있어요. 크롬휠과 인치업까지 한 번에 패키지로 묶여있는 스타일 옵션이다 보니까 차량 디자인까지 꽉 잡은 모델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휀더 하나,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에 하부, 누유 한 방울 없이 성능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17만 7천 킬로가량 주행을 한 차량이고, 오늘 이 차량 금액 16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거기다가 더뉴 소렌토 지금 굉장히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요 시세대에는 보통 럭셔리 등급 10만 중반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노블레스를 정말 전국 최저가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부의 헤드라이트에는 풀 LED 헤드램프 안 나오는 부분 없이 다 잘 나오고 있었고, 아래쪽에 4구 LED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노블레스 등급 들어와서 전방 감지기 포함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면부 하단부부터 해서 본네트까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 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고요. 휠, 크롬휠 들어가 있고, 앞쪽에는 크롬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릴 건 요거 1000km 전에 엔진 오일 교환했고요. 미션 오일 교환해놨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경정비 완료된 차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드뷰에 리피터 자리하고 있었고요. 외판상 앞쪽부터 뒤쪽까지 스크래치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2차 검수까지 해놓고 지금 마지막 촬영하고 있는데, 검수 시에 눈에 띄는 스크래치 그런 거 없었던 차량이고요. 사이드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탑승하시고 내리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뒷타이어 휠 상태 보여주시면, 타이어는 60%가량 남았고요. 뒤쪽에 휠마저도 크롬 벗겨진 부분 거의 없이 깔끔하게 잘 보존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면부 봤을 때는요, 제가 더뉴 소렌토는 이렇게 D자로 면발광 라인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면발광 라인 잘 들어가 있는 모습에 후방 감지기 카메라는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도 파워 트렁크 옵션 추가된 차량입니다.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잘 개방되는 모습과, 안쪽에 5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넓디 넓은 적재 공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요런데 양옆에 그리고 요 위쪽까지도 지금 짐 실으면서 찍혔던 흔적이 없죠. 그만큼 관리 상태 좋았다고 보여지고 있었고요. 안쪽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들, 치공구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상태만 봐도 1인 신조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닫을 때는 버튼 한번 눌러서 닫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외판 컨디션 봤을 때, 외판 상태에서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았던 녀석입니다. 찾아보기 힘든 게 아니라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차량 2열 탑승해서 시트 컨디션, 브라운 시트니까 시트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타시죠.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자, 시트 컨디션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시트 오염도 하나도 없고 찢겨있는 부분, 해져있는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걸이 내렸을 적에는 뒤쪽에 컵홀더 자리하고 있는 모습에, 이렇게 이쪽에 조수석, 워크인 시트 기능,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 추가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고속 USB 단자와 12V C거잭 들어가 있는 모습에, 매트는 코일 매트로 변경된 차량이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2열에 앉아 있는데, 이 소렌토는 장점이 리클라이밍
기능이 된다는 거죠. 리클라이밍 뿐만 아니라 6대4 폴딩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폴딩을 다 해놓고 나서도 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캠핑 차박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었고요. 도어 쪽 한번 보여주시면 2열에 열선 시트 있는 모습에 2열 햇빛 가리개까지 들어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벌써 여기서만 봐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았던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서 시동 걸고 이 차량 컨디션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실내등 좀 켜고, 이 차량 1인 신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마트 키도 두 개 전부 다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지금 창문 열려 있는데 시동 소리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이제 깨끗하게 시동 잘 걸린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 177,676km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도 가죽 사용감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유하고 있고, 뭐 볼륨, 크루즈 컨트롤, 와이퍼 라이트 전부 다 잘 들어가 있으며 후측방 경보기까지 들어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지금 위쪽에 천장 컨디션 보여주시면 실내 흡연 냄새도 없을 뿐더러 자국까지 단 한 개도 없이 깔끔했던 차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전후방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쪽에 부착물의 흔적은 없는데 이 앞유리 쪽에 아파트 스티커를 붙였던 흔적은 조금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펜은 굉장히 빠르죠? 터치펜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디오 상태까지 자, 사운드도 잘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지금 잘 나오고 있었던 모델입니다.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이렇게 버튼들 다 잘 되고 통풍 시트까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12V 시그칩 두 개 있고요. 기어 콘솔 라인 뒤쪽에 또 빠짐의 서판 옵션이 있어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추가적으로 오토 스탑 기능,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요 정도 공간 갖고 있었던 차량이었고요. 후진기어 놓으면 카메라 순정답게 깔끔한 모습에 타이어 돌릴 때 드라이빙 어시스트까지 포함된 차량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블레스에 스타일 옵션 들어가고 저 인치 업 되고 이런 파워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추가 옵션이 3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차량 지금 전국 최저가에 남아있는 1,650만원에 오늘 준비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준비된 차량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와 안개등 크로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안쪽에 후측방 경보기 그리고 순정 내비, 통풍 시트는 물론 전자 파킹과 오토 홀드까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옵션 다 낭낭한데 용도 유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0km 정도 전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패드 교환해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 손댈 부분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하부에 누이 없이 성능 올량호 차량 오늘 1650만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메리트 있는 금액이냐면,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보다 비싼 것도 럭셔리 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